오케이, 먼저 패턴 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저걸 아는 건 아니야. 가 보이네요. 모든 사람들이 저걸 아는 건 아니야. 아닌데, 모든 사람이 저것을 아는 게 아니야. 나 때문에 not everyone knows that. 여기 있어요. 어, 그럼 왜 있어요? 뭐야? 나한테 not everyone knows that. Not everyone knows that. 오늘 패턴은 not everyone 뒤에 하다시네요. Not everyone knows that.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걸 아는 건 아니다. Not everyone knows tha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농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렇죠. Can take, not everyone can take. 모든 사람들이 take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not everyone can take 하고 the joke 하면 되겠죠. Not everyone can take the joke. 오케이, take 하면 받아들이다, 받다 뭐 이런 뜻입니다. can을 넣어서 받아들일 수 있다인데 not everyone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not everyone can take the joke. not everyone can take the joke. 오케이, 나 모든 사람들이 파티에 참석했었던 건 아니야. not everyone joined the party. 오케이, join, J-O-I-N 이렇게 그냥 쓰면 돼. not everyone join the party.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그럼 과거형 joined 하면 되겠죠. joined the party. 와우. 그렇죠. 지민이 막 하고 싶었는데 승민이가 맞춰버렸다. Not everyone joined the party. Not everyone joined the party. 자, 그러면 일단 이 세 개를 놓고 비교해보면 첫 번째, not everyone knows that 할 때는 언제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까? 언제? 그렇죠. 현재 아는 게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not everyone can take the joke 할 때는 받아들인다가 아니고 받아들일 수 있다. 네, 뭐 not이 있으니까 앞에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어쨌든 can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takes 하지 않는 거죠. can 뒤에는 하다시의 원래 형태 그대로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은 not everyone joined. 옛날 얘기하니까 하다, 지금 선생님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다씨의 모습이 이 세 녀석이 왜 다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not everyone은 뭐처럼 생각하냐면 he나 she처럼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가 저것을 안다 할 때는 he knows that, 그녀가 저것을 안다 할 때는 she knows that 하겠죠. 근데 여기에는 not everyone 왔으니까 not everyone 뒤에 know 하면 안 되고 knows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will이나 can이 왔을 때는 여기에 not everyone이 뭐일지라도 he나 she일지라도 he나 she라고 하더라도 그는 달릴 수 있다가 he can runs 이렇게 하지 않죠. 그냥 he can run 하죠. can이나 will 뒤에는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can take라는 하다시가 온 거고요. 여기는 그러면 왜 s가 안 붙죠? 여기에 not everyone이 뭐하고 똑같다? he나 she하고 똑같다 했죠. 이걸 단수 취급한다 하는데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알면 되고요. he나 she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왜 s가 안 붙어 있느냐? 원래 he나 she가 뭐뭐 하다 할 때 s 붙이는데 그것은 무슨 시제일 때만 얘기하는 거냐? 현재 시제일 때만 얘기하는 거지 조동사가 있을 때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과거형일 때도 S 붙이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 시제일 때만 그는 달린다. He runs. He runs죠. 그렇죠? 그러면 그는 달릴 수 있다. He can run. He can run. 됐습니까? 그리고 run의 과거형 ran이에요. 그는 달렸었다. He ran. 여기 S 안 붙인단 말인데 이거 과거형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과거형이기 때문에 S 안 붙여요. can이나 will이 있기 때문에 S 안 붙여요. 얘는 그냥 쓰였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이런 걸 보고는 현재 시제라고 하고 이럴 때는 he나 she가 뭐뭐 한다 할 때는 하다시 S를 붙여야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모든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그렇죠. has를 쓰는 거죠. not everyone has a car. not everyone has a car. 만약에 그 남자는 차를 가지고 있다, 그는 차를 갖고 있다는 뭐예요? he
has a car. 마찬가지 그 여자는 차를 갖고 있다도 she has a car. 현재 시제를 얘기하는 거죠.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have가 아니고 뭘 써야 된다? has를 써야 된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이유가 똑같은데 no가 아니고 knows in you, have가 아니고 has in you. 현재 시제이기 때문입니다. not everyone이 he나 she처럼 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널 좋아하는 건 아니야. Not everyone likes you. 그렇죠. Not everyone likes you. 마찬가지 현재 시제죠. Not everyone likes you. 그래서 받아들이다. take였죠. take. 오케이. 그 다음에 참석하다. join. join. 오케이. 그 다음 농담. joke. joke. 오케이. 그 다음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야. not everyone 이라는 패턴. 그렇죠. 아, 이건 패턴 그냥 아니고 나, 모두 다 저런 건 아니야 했네요. 모든 사람들이 저런 건 아니야. Not everyone is like that. Not everyone is like that. 자, 여기에 like에 대해서 그럼 설명해야 되겠네요. like는 여러분들 배운 like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like는 첫 번째 하다 시로서 뭐 하다? 그렇죠. 좋아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일 때는 무슨 시기 때문에 어떤 시기 때문에 어떤 시 앞에 뭘 붙여서 비동사를 붙여서 오케이 뭐뭐와 같은 앞에 is가 붙어있으니까 뭐뭐와 같다가 되고 that 하면 저것과 같다가 되고 is like that 저것 같다 is like that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런 건 아니야. Not everyone is like that. 됐습니까? 얘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기에 like는 하다 시작이 있으니까 좋아하다라는 뜻이고 모든 사람들이 널 좋아하는 건 아니다 라는 뜻이고 여기에 like는 하다 시가 아니고 어떤 시자리에 있고 앞에 is가 있으니까 그러면 it like that이 저것 같으니고요. 저것 같으니고요. is like라면 저것 같다. 모든 사람들이 저런 건 아니야. Not everyone is like that입니다. 둘이 비교해서 익혀두시고요. 오케이. 다음 계속했어. 뭐, like네요. be like. be like. 오케이. 뭐뭐와 같다 할 때는 be like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뭐 또 다른 거 한번 익혀보면 나는 우리 엄마 같다 하고 싶을 때는 I am like my mom. 이거는 나는 엄마를 좋아한다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엄마 같으리죠. like my mommy. 나의 엄마 같은 like가 좋아하다란 뜻도 있지만 여기는 하다시 자리가 아니죠. 이 like는 하다시 자리. 하다시 자리에는 벌써 다른 하다가 있습니다. 동사라고 하죠. 비동사가 이미 있습니다.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like가 무슨 뜻이 아니라 좋아하다란 뜻이 아니라 나의 엄마 같으니고요. 합쳐서 나의 엄마 같다 이런 뜻이죠. 나는 우리 엄마 닮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우리 엄마 같아. My mom. 나는 나의 엄마를 좋아한다는 뭐예요? 난 좋아한다. I like my mom. 그렇죠. I like my mom과 I am like my mom은 뜻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다시 자리에 있으니까 좋아하다죠. 하지만 이 like는 하다시 자리가 아니죠. 하다시 자리 뺏겼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 같으니고요. 어떤 시 됐으니까 어떤 우리 엄마 같은 앞에 비동사 붙었으니까 우리 엄마 같다가 되는 거죠. 나는 우리 엄마 닮았다. I am like my mom.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니네 엄마 닮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너는 니네 엄마 닮았니? Are you like your mom? 됐습니까? 너는 니네 엄마 닮았니? Are you like your mom? 됐습니까? 그럼 너는 너의 엄마를 좋아하니는 뭐예요?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your mom? 하면 넌 엄마를 좋아하니가 되는 거죠. 됐습니다. like가 좋아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뭐뭐와 같은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패턴 영어 익혀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이 난 건가? 아, 다 끝났네요 완전히. 그렇습니다. 오케이, 셔플 걸려있구나. 오케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끔씩 화를 냅니다. Everyone angry.
까먹어버렸다. 어. 그렇죠. Everyone feels angry sometimes. 맞습니다. 여기에도 feels가 붙어있는 거 every 어쩌고 저쩌고 하면 he나 she인 걸로 생각한다고 했죠. 여럿이 아니라 했어. 그래서 여기 하다시에 이렇게 s가 붙어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화를 내요. Everyone feels angry. 가끔씩 sometimes. Everyone feels angry sometimes.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여기에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Here are some ways. 뭐 하기 위한? To calm down. Here are some ways to calm down. 계속해서 오케이. 너는 천천히 숨을 쉴 수 있다. You can breathe slowly. 뭐 하려고요? To calm down 하기 위하여. You can breathe slowly to calm down. 계속해서 그렇죠. 너는 10부터 0까지 19, 8, 7, 6, 5, 4, 3, 2, 1, 0 할 수 있다. You can count from 10 to 0. 왜요? To calm down. You can count from 10 to 0 to calm down. 계속해서 그렇죠. Take a walk. 통째로 알아두자 했죠. 너는 산책할 수 있다. You can take a walk. 뭐 하기 위하여? To calm down. You can take a walk to calm down. 계속해서 그렇죠. 너는 밖에서 뛰어다닐 수 있다. You can run outside. 너는 분노의 질주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뭐 하기 위하여? To calm down. You can run outside to calm down. 해본 적 있어요, 이런 거? 많이 봤어. 추워서 이제 밖에 나가기도 귀찮고.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넌 노래 한 곡을 불러볼 수 있다. You can sing a song. 왜요? To calm down. You can sing a song to calm down. 이런 거 해본 적 있습니까? 안 해봤죠. 그쵸? 갑자기 화가 나는데 갑자기 노래하는 사람 잘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You can write about your feelings. 그렇죠. 너는 너의 감정에 대해서 써볼 수 있다. You can write about your feelings. 뭐 하려고요? To calm down. You can write about your feelings to calm down. 계속해서 그렇죠. 너는 너의 감정들을 그려볼 수 있다. You can draw your feelings. 뭐 하기 위하여? To calm down. You can draw your feelings to calm down. 계속해서 그렇죠. 너는 너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You can think about your feelings. 뭐 하려고요? To calm down. You can think about your feelings to calm down. 계속해서 그렇죠. 너는 너의 감정에 대한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다. You can talk about your feelings. 왜요? To calm down. You can talk about your feelings to calm down. 계속해서 오케이. 이거 수업할 때 선생님이 설명했어. 그치? 오케이. 네가 화를 내는 것이란 말은 뭐로부터 왔어 그랬어요? 네가 화를 낸다로부터 왔죠. 네가 화낸다. 네가 화난 데가 뭐죠? 네가 화낸다. You feel angry. You feel angry. You feel angry죠. 여기 S 붙일 이유 뭐가 있습니까? U인데. 그렇죠? 네가 화낸다. You feel angry. 자, 이거는 완벽한 문장이라 했죠. 너는 화를 낸다.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 그것 만들어주는 게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대시였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It's okay. 네가 화내는 것. Angry. 됐습니까? 이 that은 좀 중요해요. 중학교 1학년 때 잘 이제 제대로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that에 대해서 몰라서 자꾸 틀립니다.
It's okay. 괜찮아요. It's okay. 네가 화내는 거 that you feel angry. 원래 문장은 뭐였냐? 원래 문장은 네가 무엇은 네가 화내는 것은 어떻다? 괜찮다죠.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원래 문장은 that you feel angry is okay라였어. 원래 문장은 네가 화내는 것 무엇은 네가 화내는 것은 어떻다? 괜찮다. 그러니까 that you feel angry is okay 이런 문장이라 했어요. 근데 영어에서 이런 문장을 싫어한다 그랬어. 왜? 뭐가 길어지는 걸 싫어한다. 뭐가 무슨 시가 빨리 나와야 된다. 얘가 하다시죠. 하다시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무 길어지면 싫어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뒤로 보내는 대신에 여기다 짧은 거 하나 갖다 놨어요. 그게 바로 뭐다? 이신 거죠. 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괜찮아. It's okay. 뭐가 괜찮은데? 라고 다시 묻는 거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하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거 괜찮아. It's okay. 뭐가 괜찮은데? 네가 화내는 것. That you feel angry. 됐습니까? 네가 화낸다를 네가 화내는 것. 이걸 나중에 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냥 누가 뭐뭐 한다 라는 완벽한 문장을 누가 뭐뭐 하는 것 만드는 대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It's okay that you feel angry. It's okay that you feel angry. 오케이. 그래서 괜찮아요. It's okay. 그건 괜찮다 이 말이죠. 그건 괜찮아. 뭐가요? That you feel angry 하는 것. It's okay that you feel angry.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 묻는 말 할 때는 뭐 여기 you 앞에 묻는 말 만들 때 말입니다. 묻는 말 만들 때 you 앞에 뭐 are you 하거나 뭐 do you 하거나 뭐 이렇게 뭔가가 아이고 예 튀어 나오죠. 잠깐만요. 선생님이 복붙을 하나 안 했네요. 복붙 하나만 하고요. 만들어 보려고 싶다 하네. 네, 올라갔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뭐 묻는 말 만들 때는 한번 볼까요? 너는 행복하니가 뭐죠? 너는 행복하니? 그렇죠. Are you happy죠? Are you happy? Happy. 오케이. 그 다음에 넌 좋아하니는 뭐예요? 넌 좋아하니?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Do you like죠? Do you like? 뭐 예를 들어서 넌 너네 엄마 좋아하니? Do you like your mom? 아까 했던 거죠 이거? 그쵸? 자 그럼 선생님 궁금한 건 왜 여기는 are you인데 여기는 왜 do you지? 똑같이 묻는 말이지. 제가 happy는 어떤 식으로 그렇죠. happy는 어떤 식으로 근데 여기에 do가 아니고 are you like your mom도 있었죠? 그쵸? 그때는 like가 무슨 시가 아니다 하다 시가 아니니까 여기에 are you like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Are you like your mom은 무슨 뜻이었어요? 너는 니네 엄마 같냐? 말고 너랑 니네 엄마 닮았냐? 이 뜻이라 했죠. Like는 그때는 좋아하다가 아니고 Are you like 할 때 like는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니까 너뭐 같니? 너뭐 닮았니? Are you like? 넌 좋아하니는 뭐다?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이거 하다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calm down의 뜻이 뭐예요? Calm down. 그렇죠. 진정하다. 그러니까 넌 진정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calm down? 이제 Are you calm down?이 아닌 거죠. 그래서 how가 나왔으니까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how? 넌 진정하니? Do you calm down? How do you calm down? How do you calm down? Think about it. How do you calm down? I
Is there your way in the book? Take it in the book. Do you have an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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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umul shinda. Ah. You breathe deep and slowly. You breathe deep and slowly to calm down. 그래서 한숨 쉰다. 천천히 심호흡하는 거죠. 아이고, 됐습니까? How about you? I look at the pictures of BTS. Okay. Pictures of BTS calms you down. Okay? 진정시켜주네요. 맞습니까? Okay. 좋은 방법, 다 각자의 방법들이 있었네요. 네. 발표 모았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Reading Body 동문장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익히 문장들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케이. 얘도 또 셔플 걸려있나? 아니네. 아, 안다고 했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지민이부터 시작해볼까? 내가 들었어요. I heard. 무엇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About Cyworld. 언제? 그렇죠. 저는 Cyworld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I heard about Cyworld. I heard about Facebook. 언제? Last year.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계속해서. 그렇죠. 그러나 난 관심은 없었어요. But I wasn't interested. 언제? At that time. 그 당시에란 말은 언제는 관심이 없었단 얘기죠? 그렇죠. Last year죠. 작년에는 관심이 없었단 얘기죠.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내가 사이월드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페이스북에 처음 들었을 때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그렇죠. Cyworld is my life. My life 하면 나의 삶이죠. 어떤 것이죠. 어떤 것. 그렇죠. 것이죠. 것 앞에 모으니까 비동사 오니까 뭐 되고 있다. 것이다. 나의 삶이 나의 삶이다. Cyworld is my life. 그러니까 지금 Cyworld is my life라는 얘기는 Cyworld 없이는 못 살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Now, Cyworld is my life. 어느 정도인지 이제 계속 얘기하죠, 자기가. 그래서 이 글의 종류는 뭐예요? 이 글의 종류는 letter죠, letter. 그렇죠? 누구한테 보낸 letter였어요? Abby. 그렇죠? Abby한테 보내는. 됐습니까? 자, 제가 업데이트합니다. 무엇을? My photo야, my photos야. 그렇죠? 자꾸 단수를 써갖고 틀리더라고. I update my photos. 난 매일매일. 됐습니까?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오케이. 사진 한 개만 올린다. 여러 개 올린다. 올린다는 거.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포토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형으로 photos로 쓰였죠.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러면 친구들이 방문하고 남겨둬요. 오케이. Friend야, friends야. 그렇죠. Friends 안만 길어봤자 day. 그러면 visit이라는 하다시에 s 붙여 안 붙여? 그렇죠. 마찬가지 leave에도 안 붙이는 거죠. 근데 왜 friend를 써서 왜 틀려? 됐습니까? 오케이. 친구들이 방문하고 남겨둡니다. Friends visit and leave. 무엇을? Note. 누구를 위해? 천천히 해. For me. 다같이 then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Then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왜요? For me. Then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지. Even at school. 맞아. Think도 있고.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줘보자. 손톱을 물어뜯지 말고. 어. 오케이, 한번 넘겨볼까? Even as a girl, I think about only. 맞아, 맞아. 그런 거 들어가는 거 거의 맞아. 어, 지민이가 다시 한번 해볼게. 네 덕분에 뭔가 힌트 좀 주셨대. 아, 주민, 뭔가 생각했는데 중요한 걸 이걸 빼먹었어. I can only. 뒤에 뭐가 와야지, I can. 그렇죠. I can only think about. I can only. 이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뭐 이해하는 게 아니라 했어. I can only think about. 이런 거는 뭐 하는 거다. 그냥 입이 익히는 거였어. I can only. 마치 노래 가사 외우지. I can only think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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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에 뭐뭐 할 수 있다란 말도 있고, 옷이 이런 말도 있고,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I can only think about. 됐습니까? 요게 뭐, 생각 못하는 게 can. 이거 처음에 생각 안 났어, 그치? 그 다음에 can이랑 only가 생각 안 나고, think about이 생각 났어, 그치? 네? 그 다음에 조금은 think about이 생각 났는데, 어, only까지도 생각 났는데, only랑 think about 생각 났는데, can이 생각 안 났어. 우리 지민이는 이번에 can이 생각 났어. 근데 순서가 생각이 안 났어.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 이런 말들 보면, 그렇게 어려워? 죄송합니다. 뭘 시켜놨는데? 드라이브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입이 익히는 거였습니다. 나같이 I can only think about. I can only think about side world 였죠. 나같이 even at school.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side world. I can only think about side world. 됐습니다. 노래 가사 외우듯이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I can only think about. I can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Okay, 그 다음 계속했어. 어제 내가 보냈어요. 어, 누구 차례지? 어, 네. It's the ice pail. 그렇죠. 일단 5 hour야, 5 hours야. 오케이, 근데 왜 5 hours에서 왜 틀렸어? 전부 다 얘하고 틀렸더라고. 그렇습니까? 1시간이면 1 hour 하고 S 안 쓰면 되죠. 하나니까. 하지만 2시간부터는 2 hours, 3 hours 이렇게 해야 되고, 5시간이 당연히 5 hours죠. 그 다음에 side world에서는 뭐다? On side world. 지민이가 탁 낚아채려고 그랬는데, 자, 생각을 해내버렸어. 오케이, 어제 제가 보냈습니다. Yesterday I spent 무엇을 5 hours 어디서? On Cyworld.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Cyworld. 여기까지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나머지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세 문장 남았는데요. 자, 지금 뭐 이제 Cyworld에 자기가 푹 빠져가지고 이제 뭐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뭐 사진 막 올려놓죠. 그럼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 페이스북 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죠? 막 사진 막 올리면 친구들이 야 너 이거 못생긴 사진 왜 올렸어 막 이러는데, 그 다음에 야 저리 꺼져 막 이러면서 막 그렇죠. 악플 막 달면 꺼져 자식아 막 이러면서 친구들끼리 막 그런 게 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메모를 남겨놓죠. 그러니까 댓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학교에서 이제 너무 푹 빠지면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 하는데 5시간이나 보냈대. 그렇습니까? 엄마가 참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시죠. 그렇죠? 아이고, 우리 승빈이 페이스북도 한 5시간 썼네. 잘했네. 막 이러면서.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홉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오케이, 시작. I didn't see my homework and didn't see that.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문장의 특징은 and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 거면 누가 뭐뭐 했다, 누가 뭐뭐 했다가 두 번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민 누가 뭐뭐 했다 두 번 나와서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오케이. 그래서 누가, 내가 뭐 했다, didn't do 했다 이 말이죠. I didn't do.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그쵸? I didn't do. 내가 안 했어요. 무엇을 안 했대요? My homework. 연필도 안 들고도 하고 있는데, 그쵸? 어? 누구 왔습니까? I didn't do. 내가 안 했다. 뭘 안 했는데? My homework. 무엇을 하셨대요? My homework. 그 다음에 end하고 그 다음에 didn't 사이에 뭐가 생겼냐? 뭐가 생겼댔을 것 같아? 뭔가가 없어졌어. 원래 있었는데 앞에 나왔기 때문에 안 썼어. 뭐가 생겼댔을까? And didn't sleep well. 누구 didn't sleep well? I. 그렇죠. I가 생겼대요. I didn't do my homework and I didn't sleep well. 그래도 I didn't do my homework and I didn't sleep well. 그래서 누가 뭐 했다가 and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접속사라고 합니다. and 같은 애들을 뭐 붙여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 때문에 누가 뭐뭐 한다를 두 번 나올 수 있습니다. I didn't do 했다 and I didn't sleep well 했다 말이죠. I didn't sleep well. I didn't sleep 어떻게? Well, 얘는 how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I didn't do. 나 안 했어. 뭘 안 했는데? My what? 무엇을 안 했는데? My homework. And I didn't sleep. 나는 못 잤어. 어떻게 못 잤는데? 어떻게? 잘. 됐습니까? Well은 잘 못 잤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I didn't do my homework and I didn't sleep well. 그래서 끊어있기 순서대로 하면 I didn't do. do의 뜻이 하다니까. 그렇죠? I didn't do. 나는 언제 안 했단 얘기야? 과거에 안 했단 얘기야? 현재 안 했단 얘기야? 미래에 안 했단 얘기야? 그렇죠. didn't니까. didn't니까. 그렇죠. 난 과거에 안 했단 얘기고 나는 안 했다. I didn't do. 난 과거에 안 했다. 무엇을? My homework를. And 그리고 didn't sleep. Well, 어떻게? I didn't sleep well. 난 잘 못 잤어요. I didn't sleep well. 난 잘 못 잤어요. I didn't sleep well. 난 안 했어요. I didn't do. 난 안 했습니다. I didn't do. 무엇을? My homework. And I didn't sleep well. I는 앞에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고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leep well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자, 여기 뭔가 중요한 게 하나 나와서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자, 나는 안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야 되겠는데요. 자, 그럼 나는 했었다는 뭘까부터 생각합니다. 나는 했었, 내가 과거에 했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나의 이거하고 관계, 내용과 관계없이 그냥 문법적인 설명을 하려고 뭔가 여기서 바꿔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과거에 했었다는 뭘까요? 난 과거에 했었다. I did. 그래서 I did. 무엇을? My homework. 이렇게 되겠죠. 내가 만약에 숙제를 했으면 I did my homework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했었다고요. 근데 본문의 내용은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죠. 언제 안 했대요? 과거에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누가 뭐뭐 했다 속에다가 not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not. 그렇죠? 그러면 얘가 하다시니까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어? 그렇죠. 두가 숨어 있죠. 근데 두가 숨어 있는지 알았던 얘는 무슨 형태야? 두의 무슨 형이야? 그렇죠.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두가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숨어 있는 거야? 두가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숨어 있는 거야? did가 숨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요 뒤에 뭐가 숨어 있어? did가 또 숨어 있는 거야. did가. 됐습니까? did가 숨어 있다가 not이 오니까 반깁니다. 그래서 내가 안 했다 할 때 어떻게 되냐? 난 안 했다. I didn't가 되는 거죠. 내가 안 했다. 그 다음에 요 파란색 did는 did가 빠져나갔죠? 그렇죠? 그러면 did가 빠져나가면 뭐로 바뀔까요? 그렇죠. 두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직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한번 설명했어요. 나중에 또 설명하려고 올 거예요. 내가 안 했었다. I didn't do. 내가 했었다. I did.
여러분들 자꾸 무슨 짓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선생님이 하고 있냐면 내가 안 했다를 자꾸 I didn't my homework 라고 얘기하고 여기다 자꾸 뭐를 안 써? 둘을 자꾸 안 쓰는 애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I didn't my homework가 아닌 거다. I didn't do my homework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숙제를 했었다는 I did야. 그럼 did 안에 뭐가 숨어 있어? did 안에 did가 숨어 있는 거야. did 안에 did가. 근데 not 붙이려고 not이 야 같이 놀다 이러면서 왔어. 그럼 여기에 숨어 있던 뭐가 did가 얘랑 붙는 거야. 이 빨간색끼리 붙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원래 파란색의 did는 did가 빠져나갔으니까 뭐로 바뀌는 거야? did가 빠져나갔잖아. 두가 되는 거지. 선생님 설명하는 게 그러면 이거 지금 do를 가지고 설명하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는 것 같은데 내가 좋아했었다 해볼까요? 내가 좋아했었다. 그렇죠. I liked지. I liked.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안 좋아했었다 할 거야. 안 좋아했었다. 그러면 뭐가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not을 집어넣으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 속에 뭐가 숨어있어? did가 숨어있죠. liked니까. 그럼 나는 안 좋아했었다는 어떻게 되느냐? I, 요 빨간색끼리 붙죠? I didn't, 그 다음에 liked는 did가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like가 된다면 I didn't like.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일단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나는 숙제를 안 했어요. I didn't do my homework. 나 숙제를 안 했어요. I didn't do my homework. And I didn't sleep wel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10번 문장 일단 읽어볼까요? 시작. I can't stop. What should I do? 오늘 설명할 게 좀 많네요. I can't stop. 일단, I can't stop. 두 문장입니다. 두 문장인데 짧아서 하나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I can't stop 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I가 뭐 한다? Can't stop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 should I do? 이렇게 되겠네요. 누가 뭐 한다? I can't stop이다. What should I do? 오케이. 그래서 should는 뭔 뜻이었어요? 여러분 단어 익힐 때 should는 뭔 뜻이에요? 그렇죠. 뭐뭐 해야만 한다였습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자, 이 should는 뭐하고 종류가 같으냐? can이나 will하고 종류 같은 can, will, should 이런 애들을 모두 모아서 뭐라고 하느냐? 하다 씨를 도와주는 조동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는 하다 씨의 원래 형태가 옵니다. 뭐 그런 거 나중에 익히면 되고 can, 일단 should는 can이나 will이나 should랑 비슷하게 하다 씨랑 같이 합쳐져서 어떤 의미를 만든다. 그러니까 가다가 뭐예요? 가다 go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I는 일단 빼도 되고 나는 뭐 갈 수 있다. Can go죠. 그래서 가야만 한다. Should go. 그래서 갈 것이다. Will go. 그러니까 뭐 기본 뜻인 가다라는 뜻 앞에다가 얘들이 도움을 주는 거. Can이 붙으니까 가다가 갈 수 있다로 바뀌는 거고. 그다음 기본 뜻인 go 가다에다 should가 붙으니까 뭐 됐어요? 가야만 한다죠. 가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가야만 한다. will이 붙으니까 뭐가 됐어요? 갈 것이다. 이렇게 얘들을 보고 도와주는 애들이랍니다. 하다시 도와주는 친구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I can't stop 뜻은 나는 stop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나는 오케이. 난 멈출 수가 없어요. I can't stop. 시토스 선정 같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나는 멈추지 못하겠어. I can't stop.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애비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What should I do? 그렇습니까? 나는 못 멈추겠어요. I can't stop. 제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는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상대방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What should I do? 내가 뭘 해야 될까요? What should I do?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1번 마지막 문장이네요. 읽어볼까요? Please help me.
Please는 상대방한테 부탁할 때 쓰는 거죠. 어떻게? 제발 뭐 해주세요. 주세요. 누구를? 나를. 끊어있게 이렇게 됩니다. Please help 해주세요. 누구를? 미를. 누가? No, please. 누가? 오케이, 제발 좀 도와주세요. Please help me. 됐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다 못했는데 살펴보면요. 이거는 숙제는 냈습니까? 앞에? 이지지? 네. 오케이, 됐습니다. 이거는 라면이라고
쌤, 저희 주방 받았어요. 프린터 받았어요. 제가 피부다 해도 오늘도 잘 써. 아이, 잠깐만. 애기야. 애기?
쌤, 누가 프린트 받은 적이 있어요? 어? 누가 그때 누가 프린트 줬어? 쫄아 무슨 문제야? 무슨 다 안 받았지 않았어? 줬다니까? 만호, 공문, 대화. 아, 그거요? 그래. 아, 그거는 그거, 이거. 이건 봐라. 아, 이런 거 봐라. 아, 그거? 아, 안 받았어. 안 받았나? 안 받았어. 몰라.